네, 안녕하세요. EMTV입니다. 미국 다우 지수가 150%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55%, S&P 500 지수도 20%를 상승하고 있네요. 130포인트에서 180포인트를 뭐 금방 왔다 갔다 하네요. 네, 등락이 아주 심합니다. 내일 뭐 종가에 끝나 봐야 하는데 금방 몇 마디 하는 사이에 170포인트까지 올라왔네요. 130포인트에서 18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데 불과 뭐 1분도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내일 마감장을 봐야 알것 같은데 200포인트 이상만 올라준다면 5일선을 타기 때문에 좋아 보이고 아니면은 200포인트 아래,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150포인트 아래에서 끝난다 그러면은 상승폭이 적으니까 다시 또 네,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네, 그런 차트가 만들어진다 보면 될것 같네요. 미국 주식은 뭐 끝나 봐야 알아요. 뭐 우리나라 주식도 어제 오르다가 막판에 쭉 미끄러지면서 15포인트 하락하고 끝났죠. 계속 상승하고 있다가 오후장에 계속 막판에 미끄러지면서 결국에는 15.94포인트를 하락하고 마감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5일선을 이탈했어요. 나 코스닥 지수 8.8포인트 하락을 했고 코스피 200 지수도 1.5% 하락을 해가지고 결국 5일선을 이탈했네요. 업종 차트를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네, 5일선 이탈했죠. 윗꼬리를 주고 모양새는 좀안 좋은데 근데 미국 주식도 어떻게 또 끝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 움직이기 때문에 어제 미국 주식이 빠졌는데 선반영을 해가지고 오전장에는 좀 선물도 올라가고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막판에 미끄러졌어요. 근데 이제 오늘장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이 상승폭, 네, 그거를 보고서로, 상승이 크게 나오면 1차적으로 오르고, 시작해서 다시 또 5일선을 회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빠져가지고, 전저점, 2,99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박스권에서 여기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미국 주식이 많이 빠지면은, 물론 전저점까지 다시 올 수도 있지만은, 전저점보다는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미국 주식이 버텨만 준다면 다시 또 상승으로 네, 방향을 틀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종목별로 보면은 어제 장에서 어제 뭐 오후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네, 결국엔 세원이현 씨가 많이 올라갔죠. 88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라 했는데 지금 1,080원이니까 매수가 해서 200원이 올라갔으니까 수익률 25%. 25%나 되네요. 거의 뭐 상한가 수준이에요.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엄청 올라갔는데 어제 내 상승을 했다가 어제 그저께 상승을 했다가 어제 하락을 보이지 않고 위에서 놀았죠.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면은 더갈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보면은 이렇게 급등이 나면 바로 꼬라졌잖아요. 여기서도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를 길게 내고, 근데 그 끝났고, 전에도 그랬고, 계속 그런 형국이었는데, 이번만큼은 좀 모양새가 틀리잖아요. 틀리면은, 더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고가, 네, 1,500원까지도 가능하다겠는데, 물론 뭐, 장기적으로, 1년, 뭐, 6개월, 1년 이렇게 보면 2,000원까지도 가능합니다. 2,000원 이상도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1년, 2년 못 기다리잖아요. 물론, 뭐, 6개월 안에 갈지, 이번에 갈지도 수도 있거든요. 뭐, 바로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길게 보면은, 네, 2,000원 이상도 가능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1,500원까지, 단기적으로는 1,200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들이, 네, 알고, 대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신을 했기 때문에 880원 아래에서는, 네, 매수 가능하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넥스트하이가 또 다시 또 급등이 나왔죠. 네, 이 종목도 좋은 종목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루 조정을 보이고 바로 올라갔어요. 조금만 더 조정이 나오면 재차 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바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우전자도 매수가 가능하다겠는데 네, 추천하자마자 급등이 나왔었죠. 나왔다가 다시 또쭉 빠졌는데 또 분할로 매수가 네, 가능해 보이네요. 코메론도 12,000원대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겠는데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겠죠? 11,000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겠는데 빠지면 분할로 매수 네,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종목도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조금씩 담으면 될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저번에 언급했던 조광페인트가 8,490원에 마감을 했네요. 2.54% 상승한 210원 상승했죠. 거의 전고점까지 왔는데 전전고점 9,000원까지도 가능하니까 만약에 9,000원까지 올라가면은 분할 매도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7,300원대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8,000원대에서도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7,000원 초반까지 빠졌다가 8,490원까지 네, 올라왔네요. 네, 그리고 다른 종목도 아세아텍도 어제 40원 올라가지고 조금 움직였죠. 거래량이 조금 늘면서 움직였는데 결국에는 이 종목도 올라간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3,02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3,000원 밑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번에 급등 나왔을 때 매도하라고 했죠. 네, 빠지면 매수, 올라가서 급등 나오면 분할로 매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디텍도 지금 약간 올라간 상태에서 횡보를 보고 있는데 한번 급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급등 나오면 수익 실현하면 되고 또 빠지면 분할 매수 네,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번에는 뭐 7,000원대에서도 매수를 해가지고 8,000원대 몇 번 매도를 했던 종목인데 여기서도 그랬고 생각으로 조금 더 빠졌었죠. 네, 안심 종목에 빠지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추가 매수 했으면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위에서 매수 안 하신 분은 항상 전저점 여기서 매수 못했으면 여기서 매수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는 여기가 저점이니까 또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안 빠지고 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장담을 하지 말고 예측도 하지 말고 분할로 차트를 봐가면서 바닥과 그 전 저점과 전고점을 체크를 해가면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유유제약도 뭐 금방 갈 것처럼 하다가 좀 빠졌네요. 90원 빠진 7,950원. 엊그저께 조금 올라갔을 때 일부는 제가 매도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주식은 바로 갈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도심만 해도 챙긴다 생각하고 일부는 매도해주고 일부는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줄 때는 챙겨야 돼요. 그리고 아주 뭐 장기 투자, 주식 농부가 아니고서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엑토지 소프트는 그 악재가 떠가지고 하락을 했는데 막판에 최저가에 끝났죠. 11,150원. 장중에는 11,700원까지도 올라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바닥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악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 만원 초반대부터는 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종목 기타 종목들도 안심 종목은 여러분들이 저가에 네, 많이 빠졌을 때 분할로 매수하면은 틀림없이 네, 수익을 줍니다. 네, 주식 투자는 본인이 직접 네, 종목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종목을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마음 편히 기다릴 수도 있고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빠지면 더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 불안해요. 남 말 믿고 하고 남이 준 종목 하면은 모르니까 좀 빠지면 추가 매수도 힘들고 너무 불안해가지고 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제대로 알고 네, 하는 게 좋습니다. 11월 달 특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2주년 기념 유튜브 2주년 기념해가지고 특별 이벤트를 하니까 이번 기회에 그동안 좀 부담이 돼가지고 못 배웠던 분들은 네, 배우는 게 좋습니다. 11월 13일하고 20일은 자리가 다 찼으니까 21일 날 일요일 날은 아직 자리가 남았으니까 제대로 주식을 배워서 해보고 싶으신 분은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LW를 해지하는 법도 가리키니까 교육을 하니까 주식도 배우고 창과 방패를 다 배우는 거예요. 네, 주식은 해지를 할 줄 알아야 완벽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진짜 폭락장이 왔을 때 큰 돈도 벌 수가 있다고 했죠. 제가 유튜브에서 해지로 수익 낸 거를 수도 없이 많이 올려놨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네,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 수익 낸 게 뭐 큰 돈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3천만 원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당시에 3천만 원 가지고 네, 엄청난 수익을 봤잖아요. 10배만 먹어도 뭐 3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하락장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베팅을 하면은
주식에서 빠지는 걸 걱정 안 하고 그냥 헤지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 평상시는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자신 있을 때, 미국 주식도 막 하락이 나오고 할 때, 그런 때는 무조건 헤지로 들어가야 돼요. 네, 아직 뭐, 그, 오프라인 교육 시간이 좀 많이 남았죠? 네, 그 안에 자리가 더찰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네, 한번 제대로 배워 해보고 싶으신 분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전화를 하셔도 되고, 네, 문자로 네, 남기셔도 됩니다. 카톡보다는 처음에는 전화번호, 전화로 문자를 남기는 게 좋아요. 네, 카톡은 도용하는 그제 카톡을 도용하는 곳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사람하고 카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자는 도용을 못하거든요. 전화 문자는 그거는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그거로 네, 문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아침 방송 이만 마치고, 장 끝나고 3시 반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